삼성 라이온즈 유니폼에 대구 FC 머리띠하고 농구를 보러 온 청주 시민. 지금 솔직히 말해가지고 나는 어디 사람인지 모르거든, 밖에 나가면. 어? 근데 니는 그냥 누가 봐도 대구 사람이다. 우리 할머니도 우씨거든. 근데 우리 하만조씨 집안에서 누구보다 하만조씨스러운 사람이 우리 할머니거든. 살다 보면은 뭐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, 진짜. 어? 맞지? 맞아. 안녕하십니까. 아, 그 영상으로 제가 공모전 나갔거든요. 1등에서 300만 원 받았어요. 안녕하십니까. 이거 뭔지 아십니까 혹시? 대구 FC 머리띠예요. 귀엽습니까? 막창 좋아하십니까? 막창 엄청 좋아하죠. 어, 네. 막창집 혹시 괜찮은데 어디 아십니까? 우리 슈퍼하면 안 돼. 안 돼. 서울 사람이 대구 사람한테 막창집 슈퍼하면 안 된다는 게 이게 참 웃음네. 아, 어디, 어딥니까? 어디, 어디. 전 다 알죠 그냥. 그래도 어디 가세요? 사실 걸리버 막창 제일 좋아합니다. 걸리버 맛있지? 근데요? 나쁘지 않지, 나쁘지 않지. 아, 나쁘지 않지? 네. 자존심 상해. 사람 많아지는 걸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. 근데 거기 좀 아지트라가지고. 아, 가면 이제 선수분들이 노출되니까. 아, 예. 팬들을 보기 싫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지금. 예? 농담. 팬들 보면은 왠지 뭐 옆에서 인사하면 왠지 내가 계산해줘야 될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. 근데 그래서 어디에요? 전혀 좋아하시는데. 제가 진짜 막창 한번 사겠습니다. 근데 이 물 제가 마셔도 되나요? 네, 마셔도 돼요. 아, 농담입니다. 진짜 마셔도 되나요? 네, 마셔도 돼요. 포카리도 먹어도 돼요? 포카리도 먹어도 돼요? 농담입니다. 진짜 먹어도 돼요? 잘 마시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화이팅입니다. 진짜 이런 팬과 선수 간에 벽이 없는 것 같아요. 진짜 농구 매력 있는 스포츠입니다. 진짜로. 은도예. 난 노이즈 캔슬링 이래서 싫다. 사실 들리거든. 근데 이제 본인 선택적으로 들을 수 있거든. 엄마가 잔소리를 끼고 있으면 잔소리는 안 들리다가 밥 됐단 소리는 들리거든. 이럴 때 이제 딱 가가지고 인터뷰까지 요청하는 그게 적극성인데 난 그건 안 돼. 나는 소극적으로 불렀다가 안 되면 깽깽거리는, 아, 나의 한계다 이게. 선수와 같이 호흡을 해야 돼. 네가 무슨 나라 사람이냐고 물어봤을 때 자신 있게 대한민국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고, 그래서 어디 사냐고 물어봤을 때 자신 있게 대구 산다고 말할 수 있어야 여기 올 자격이 있는 거야.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? 국민의례 같은 게 미국 스포츠가 많이 해. 농구, 야구 이런 데 많이 하고 유럽 축구 이런 데서는 안 하잖아. 아마 이렇게 내셔널리즘 이런 게 미국 영향이 좀 있는 것 같다. 그냥 뇌피셜이야, 뇌피셜. 가자! 어! 괜히 뺀이 되는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하나씩 접점이 쌓이면서 뺀이 되는 거거든. 이대한 미쳤습니다! 두경민이 저렇게 잘해버리면 이기는 게 쉽지가 않아요. 축구는 한 명이 미친다고 될 수 있는 게 아니거든. 근데 농구는 한 명이 미치는 날은 팀이 이길 수가 있어. 3점슛 혼자 막 경기에 막 20개씩 넣어버리고 이러면 답이 없잖아. 3쿼터 절반 지났는데 점수 81점이야. 정상이 아니야. 아, 이건 게임 못 이긴다 이렇게 되면. 아, 이길 수 있어. 이길 수 있어. 차곡차곡 따라가다 보면 어느새 가까워져 있어. 우리 공격을 잡고 맡기고 상대한테 쉽게 주잖아. 딱 리바운드 하는 순간 그냥 바로 속공! 바로 속공! 아, 오늘 선수들 또 진실의 방 들어갈 것 같은데 지금 오지게 혼나고 있을 것 같은데 감독님한테. 에, 건투를 빕니다 선수들. 에휴, 내가 항상 말하잖아, 이길 때도 있고 질 때도 있는 거지. 뭐 졌다고 세상 무너진 듯이 그렇게 있을 필요가 없어요. 어차피 농구는 강등도 없는데 뭐. 다인이 말 안 들을 때 어디 가죠? 진실의 방. 진실의 방 가잖아요. 농구도 진실의 방이 있거든요. 내가 아까 감독 표정을 봤는데 장난 아니에요 지금. 아, 다인이 진실의 방 가면 어때? 무서워? 진실의 방 가면 무서워? 네! 아, 무서워.